안녕하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에 많이 놀라셨죠? 저는 물보영과 함께 슬기로운 물생활TV에 올라오는 영상의 편집을 돕고 있는 미갈루라고 합니다. 저의 짧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제가 물보영과 함께 다녀온 인천의 티마쿠와 탐방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팀 아쿠아는 기존의 아쿠아가든 인천점으로 불리우다 새롭게 이름을 바꾼 곳인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세련되고 볼거리, 먹을거리, 생물 분양까지 물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힐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어항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어항 속에는 가오리와 옥시도라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에 비해 몸집이 많이 커 보이지만 사실 아직 중간 정도밖에 자라지 않은 유어들입니다. 그 옆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은 하드스케이프 어항이 있었는데요. 데빌 우드로만 꾸민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레이아웃인데요. 정말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와, 이 어항은 제가 보자마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팀 아쿠아 레이아웃 1등입니다. 어항 사이즈도 가장 크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음성수초로만 꾸민 모습에 보자마자 반해버렸습니다. 물고기도 비싸지 않은 네온 테트라들만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잠깐 물멍해볼까요? 이렇게 구경을 하다보니 저와 물고영이 목이 말라 음료를 주문해봤는데요. 아쿠아 카페인데도 음료도 저렴한 편이고 맛도 좋았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물고기들을 위한 먹이와 약품도 종류별로 다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바로 유모코너인데요. 정말 구매 욕구가 활활 타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유목이 있었고요. 모양도 색깔도 가지각색이라 정말 구매하고 싶었지만 집에 있는 어항 속에 이미 유목이 꽉 차 있어서 꾹꾹 참았습니다. 유목들 중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나무 모양의 유목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항을 꾸며본 결과 심심한 어항에는 유목 하나만 넣어놔도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유목 레이아웃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항이 정말 예뻐질 거예요. 제가 상상한 그 그림이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정말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어항 속에 들어가니 그 분위기가 예술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두 번째로 큰 어항에 있던 금어들입니다. 영상으로 봐서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실물로 보면 성인 남성 손바닥만한 거대한 금어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체형과 발색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항이 크다 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여과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뭔가 웅장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대한 오란다들 옆에는 이렇게 귀여운 난주들이 있었어요. 크기 대비가 극과 극이다 보니 난주들이 너무 귀엽게 보였습니다. 난주 옆에는 부상수초 어항이 있었고요. 그 반대편을 보면 우와, 제가 좋아하는 수초 세팅 어항들이 있었습니다. 팀 아쿠아의 특별한 점은 이렇게 세팅된 상태로 어항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팅하기 귀찮거나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항은 제가 뽑은 2등 어항입니다.
어항 자체가 높게 제작된 하이수조였는데요. 물의 깊이가 깊다 보니 그만큼 더 커 보이고 뭔가 색다른 디자인에 2등을 주었습니다. 그 옆으로 이와구미 어항과 무역화 어항, 유목 어항이 세팅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금어 코너가 있었습니다. 요즘 금어가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귀여운 난주들과 유금, 오란다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 진짜 물속에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것 같은 난주 어항이 있습니다. 난주들 밑에는 거북이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스턴 머드와 핑크벨리 사이드넥, 커먼 머스크들이 있었습니다. 거북이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즈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들만 분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들 옆에 보시면 다양한 용품 코너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과기부터 히터, 뜰채, 어항, 조명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밀의 공간이죠. 생물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물실을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는 무균 수초도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생물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저희를 반겨주는 건 알풀입니다. 그 옆에는 알비노 블루테일이 있고요. 골든백 새우와 활짝판에 활짝된 모스들도 있어요. 아래쪽 어항에는 체리새우와 다양한 포트수초들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옆쪽 어항에는 정말 많은 수의 팬더코리와 하스타투스들이 군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슬기로운 물생활TV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인기종이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어종은 바로 엔젤피쉬의 끝판왕, 알톰엔젤입니다. 가격도 고가이고 키우기도 쉽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요. 미래에 독립을 해서 집이 생긴다면 큰 어항에 알톰엔젤을 키우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어항을 다 보여드리기 전에 생물실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물실은 보신 것과 같이 아담하지만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번엔 고대어 폴립테루스입니다. 이 어항엔 알비노 폴립 세네갈과 앤드리케리 등이 살고 있었는데요. 고대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왕의 주인공은 안시 쇼핀들입니다. 어딜 가나 안시는 빠지질 않네요. 그 위에는 안시 롱핀들과 다양한 코리도라스 종들이 있었는데요. 코리 중에 가장 크다는 브로키스 멀티레디아투스를 저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와우! 코리가 저렇게 크다고? 라는 말이 보자마자 튀어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큽니다. 수백 마리의 네온 테트라들도 있고요. 역시 네온이나 카디널은 많을수록 예쁜 것 같아요. 한두 마리로는 저런 풍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비노 네온도 정말 예쁜데요. 조명이 밝으면 더욱 하얗게 빛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의 골프공 진주린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진주린은 귀여워서 인기는 많지만 키우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합사도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셔 코가 붉은 것 같다는 러미노즈들도 있고요. 몸에 은하수를 수놓은 것 같다는 라스보라 갤럭시들도 있었습니다. 팀 아쿠아에는 라미네즈들이 종류별로 정말 많더라고요. 보통 제가 다닌 수족관들은 골든볼이나 팝 라미네즈들만 있었는데 여기는 두 종류 이외에도 스카이블루, 골든펄, 저먼벌룸팜, 일렉트릭 블루 등 정말 많은 종류의 라미네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구피들이에요.
선셋 구피부터 레드글라스 구피, 칼라믹스 구피, 옐로우 구피, 네슈아, EMB, 블루글라스, 덤보 플래티넘 레드테일, 풀 블랙 구피까지 10종이 넘는 구피들이 있었습니다. 여긴 복어들도 종류별로 다 있네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복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팔자복어, 초록복어, 사이즈가 매우 작은 인디언 복어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복어 옆에는 디스커스와 물강아지라고 불리는 플라워혼이 있었는데요. 이 플라워혼이 어찌나 제 손을 잘 따라오던지 한동안 장난치고 놀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베타들입니다. 하프문 베타들이 보이는데요. 색깔이 화려하고 꼬리가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요즘에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갈로였습니다.